안녕하세요. 명심보감의 이명신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지라퍼들의 활력상도 기대해 주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아이들 어릴 때 동네 공원에 나가면 늘 마주치는 한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그 아저씨는 늘 아이들에 둘러싸여 있었는데요. 다소 무뚝뚝해 보이는 아저씨가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저씨는 주말이면 공원 벤치에 자리를 잡고 앉아 아이들에게 아트 풍선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저씨의 투박한 손끝에서 강아지, 양, 토끼, 칼, 하트가 만들어져 나옵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아저씨가 종이접기 김영만 아저씨보다 더 멋져 보이고 겨울왕국 엘사보다 더 예뻐 보였을 겁니다. 풍선을 받아든 아이들은 신나서 강충강충 뛰고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아저씨도 환하게 웃습니다. 아저씨는 10년 넘게 이 공원에서 주말마다 아이들에게 풍선을 만들어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것도 자신의 돈으로 풍선을 사서 무료로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냥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좋아서 하신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끔 그 아저씨가 생각납니다. 한동안 아이들이 커가고 이사도 하고 가보질 못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풍선을 만들어주고 계실까요? 부디 건강하셔서 아이들에게 멋진 어른이 있다는 것을 오래오래 알려주세요. 오늘의 오지랖 팁들입니다. 재능 기부라고 아시나요? 재능 기부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쓰지 않고 재능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기부 형태를 말합니다. 라틴어로 프로보노 퍼블리코라고도 합니다. 단순히 돈을 기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문성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한 아이가 얘기합니다. 수학이 너무 어려운데 옆집 할아버지가 수학을 가르쳐 주셨어. 그런데 그 옆집 할아버지가 아인슈타인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유치원에서 한복을 입고 다도를 가르쳐 주신 할머니도 계시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진로 체험을 들려주는 의사, 변호사들도 계시고, 마을 골목에 벽화를 그려주는 미대생들도 있고, 기업 출신의 임원들이 비영리 단체들에게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재능 기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역량을 누군가와 조금만 나눠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오지랖이 세상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